다시 찾아온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외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지만 회사 내부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가 사상 첫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노조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6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는데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파업이 현실화됐습니다. 파업을 주도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6,540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노사협의회와 평균 5.1%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전삼노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총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성과급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없는데 왜 임원들은 3,880억을 나눠가지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불만이 쌓였고 계속 그러면 저희도 최소한의 보상을 해달라. 예상보다 파업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도 불거집니다. 당초 전삼노는 5천 명 이상이 파업에 나서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를 크게 웃도는 숫자가 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파업 참가자 중 상당수가 반도체 설비, 제조, 개발 인력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4교대로 24시간 이뤄지는데 이탈 인원이 많아질수록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삼노는 오는 10일까지 1차 파업, 15일부터는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황으로 파업 장기화 시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신뢰에 금이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년만 못했거든요. 이제 성과급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노조는 타당한 주문을 하는 것이냐라는 글로벌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삼성에 대한 어떤 신뢰, 조업 차질로 인해서 납품이 좀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 한편 전삼노 측은 무노동, 무임금 파업을 주장하면서도 파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업 책임이 회사에 있다며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도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긴 부진을 끊고 반등을 시작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이번엔 노조 리스크에 발목 잡히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